이제 12시 갑니다. 저를 위해서 여기 벽에 붙여주셨어요. 한번 싹 보여주시죠. 이렇게 너무 많이 챙겨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. 승식입니다. 여기는 제가 키우는 수빈이고요. 키우다니요, 형. 저희가 어디 왔죠? 지금 최초 공개는 M카운트다운! 맞습니다. 맞습니다. 저희가 M카 첫 방에 이렇게 왔는데, 이렇게 빠르게 컴백을 해서 좀 놀랐어요. 그러니까요. 근데 저희 왜 네. 세팅이 하러도 안 돼 있죠? 아, 이제 세팅을 하러 가야 됩니다, 저희가. 승우 형의 첫 방. 네. 놀러 왔습니다. 내일 또 소리바다가 있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네, 내일 소리바다가 있는데, 이제 승우 형이 오늘 잠을 못 잘 것 같아서, 혼자만 밤새고 오면은 서럽잖아요. 서럽잖아요. 서러워요. 네, 그래서 같이 이렇게 밤을 새러 왔습니다. 네. 무대는 여러 번 쳐봤지만 혼자서 이렇게 솔로곡으로 하는 건 처음이잖아요. 네, 맞아요. 그래서 많이 뭐 어려움도 있을 거고 네. 힘듦도 있고 그다음에 긴장도 많이 될 테니까 그렇죠. 저희가 옆에서 뭐 틀려도 괜찮아 그러려고 왔습니다. 맞습니다. 저희 승우 형이 건강하게 이번 활동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다들 파이팅 한번 외쳐봅시다. 네. 승우 형 파이팅! 아, 아니요, 아니요. 다시. 세크리 파이팅! 아, 이거구나. 파이팅. 여기 돌아가기. 파이팅 주실래요? 다이어트 놀아줄게요. 괜찮으세요? 하수 파이팅! 아, 짜증나. 잘 못했어. 짜증나. PD 등이 다 뚫려있다면서요? 나 몰랐어요. 가르쳐 주셨어, PD님. 이러고 돌아다녔어? 승우 등 대박이에요, 이러면서. 저의 Sacrifice 첫 음방 녹화가 끝났습니다. 이렇게 또 M카에서 제가 컴백하게 되었는데 역시 이렇게 많이 신경 써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오늘 굉장히 테이크를 많이 찍었어요. 항상 올 때마다 이렇게 챙겨주시는 게 너무 이렇게 감사드리고 오늘도 영상이 또 잘 나온 것 같아가지고 옷 또 메이크업이랑 헤어가 너무 잘 됐어요. 아 그리고 또 옷이 아 너무 멋있어요. 중간에 원래 레드였거든요. 근데 바뀌었단 말이에요. 블랙으로. 아 역시. 아 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것도 이거 놀이였잖아요. 이걸 배운 벤트라고 하죠. 네 다들 그러던데 아무튼 제 첫 방 예쁘게 봐주시고 앞으로 하나하나 방송 다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들 막방 하는 그날까지 파이팅 하겠습니다. 그럼 이따 답장회 때 만나요. 안녕. 이게 뭔지 알아요? 이거 제가 브이앱에서 만든 비즈? 비즈 반지입니다. 승식이한테다 줬거든요, 만들어서. 나중에 소리 받아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만약 안 끼고 있다 그러면 답장이 쓰럽고 짧은 버전으로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 하셨을 텐데 제가 열심히 준비했어요. 오랜만에 약간 청량한 승우의 밀리니까 나도 고민거리 밀리니까 죽기 직전이었어. 내 비염. 내 비염. 답장의 리허설. 코가 자꾸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아 본방 때는 꼭 열심히 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. 드렁드렁 중거리 끼는 사람들
브람브람 좀 끌어먹고 카운트다운 이렇게 제가 첫 방을 잘 마무리했습니다. 재밌게 이렇게 봐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산호 이른 새벽부터 많은 분들이 저와 함께 첫 무대를 꾸미려고 많이 고생해주셨고 그리고 또 저의 또 수록곡 뭐 이런 것들 다양한 모습을 좀 보여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저 또한 만족스럽고요. 앞으로도 제가 또 활동이 남았잖아요 여러분. 네, 남은 활동도 열심히 해서 멋있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이 지켜봐 주시고 그리고 이번 활동 끝까지 함께해요. 안녕. 하이 하이 안녕하세요. 여기는 음악 중심 Sacrifice 첫방 이틀 만에 다시 이렇게 돌아왔네요. 네, 어제는 푹 쉬었고 체력 보충도 하고 그랬어요. 맞아요. 그래서 너무 감동스러워서 이거 했어요. 도시락근. 네. 도시락근. 장난 아니죠? 도시락근. 그쵸. 아, 역시 태호쌤이 아주 대단한 아이디어로 도시락근이 숨어있어요. 맞아요. 오늘 의상이랑 또 이렇게 딱 잘 맞아가지고 마지막 주차장에서 단체 이제 군무신 할 때 입었던 옷이에요. 스웩 넘치는 의상. 그렇죠. 뭔가 뮤비 때 생각나고 되게 화려하잖아요. 그래서 카메라에 어떻게 나올지도 궁금하고 또 오늘 댄서분들 의상도 화려해요. 티셔츠가. 그래서 좀 더 뭔가 크루 같은 그런 느낌 나지 않아요? 리허설 잘 하고 오겠습니다. 아, 긴장 되네. 화이팅! 내가 고개를 너무 세게 하니까 이게 못 버텨. 빠져 자꾸. 그래서 걱정이. 신경 쓰이네. 고개를 살짝 써야겠어. 붕 이런 거 할 때. 얘가 나보다 더 신났어. 네. 마무리가 되었습니다. 오늘 라이브였는데 역시 멤버들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고요. 숨 넘어갈 뻔했어요. 또 노래도 높아가지고 또 춤도 제가 없는 편이 아니잖아요.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들이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이렇게 또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활동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 끝까지 함께해요. 오늘도 감사해요. 안녕. 내일 봐. <목소리> 뭐든 좋아해 주실 거라고 믿어요. 그쵸? 그걸 기대해주세요. 도시락 1탄에 이어 도시락 머리 2탄.
좋죠. 아, 뒤에서 뒤돌아서. 그래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여기는 첫 번째 주 이제 인기가요 현장입니다. 지금 새벽 3시고요. 40분 자고 나왔어요. 1시부터 준비를 해서 이렇게 또 멋있게 준비를 했답니다. 오늘도 또 머리가 색다를 거예요. 이것도 어제 서포트 받은 도시락 끈입니다. 네, 아,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저의 솔로 활동. 여러분들 또 이렇게 아이디어 주시니까 또 제가 색다른 모습도 보여드릴 수 있고 좋네요. 네, 오늘도 한번 파이팅 해보자고요. 이제 사전 녹화 현장으로 가시죠. 고생 많으셨습니다. 오늘 또 새벽 1시부터 이렇게 끝났는데 역시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요. 인기가요 너무 감사하고 또 분위기도 너무 띄워주셔가지고 제가 힘이 많이 났던 것 같아요. 시크릿 파이팅도 같이 외쳐주시고 현장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. 그럼 오늘 생방에서 확인하시죠. 오늘 진짜 멋있을걸. 아, 사진 찍고 그래.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생방 또 하러 왔고 아까 팬 여러분들이 주신 도시락도 맛있게 먹고 너무너무 맛있게 먹고 그거 했어요. 인터뷰 리허설 아까 살짝 봤는데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서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아, 시간이 너무 빠르고요. 진짜 한 이번 주는 하루가 다 연결되어 있었거든요. 정말 하루가 다 연결되어 있듯이 새벽에 잠깐 잤다 나가고 또 일어났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보람차고 꽉꽉 채운 일주일이었던 것 같아요.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주도 여러분들이랑 좋은 추억 많이 남겼으면 좋겠네요. 파이팅해서 활동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인가 재밌게 봐주세요. 여러분, 오늘 이렇게 또 인기가요 1주차 방송이 끝났습니다. M카 그리고 음악중심 인기가요까지 다음 주에는 음악방송 꽉꽉 채워서 여러분들께 좀 더 많은 모습, 좋은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요. 네,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재밌게 저랑 좋은 추억 남겼으면 좋겠고 역시나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행복하게 네, 무대에서 이렇게 훨훨 날아다닐 수 있습니다. 네,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세크릿 파이팅! 2주차 때 봐요!